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관련해가지고 이동체 전 회장에 대한 법정 구속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그에 따른 부분 자체를 이제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상로의 텐텐베거 한국경제TV 매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준비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주식에 대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에코프로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을 함께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뭐 전반적인 실적 자체 상당히 좋은 실적을 작년에 이어서 나타냈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2배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매출 원가도 근데 이제 2배가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 총이익이 168%,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38%, 어마어마한 지금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이제 에코프로 기업이었습니다. 물론 자회사에 대한 영향, 바로 연결 실적이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영향이 많이 담겨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실적을 우리가 절대적인 수치, 바로 PR이나 PBR 밴드로 따져본다면 현재에 대한 실적은 1분기 연결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PR은 약 20.7배 수준, 막 그렇게 엄청 고평가는 아니에요. 사실 성장주를 감안한다면 그리고 PBR은 9.3배,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에코프로가 일반적인 사업회사가 아니고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할인이 조금 들어가 줘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좀 더 플러스적인 요인을 감안한다면 이제 그것은 시장에 대한 선두지휘에 있는 이제 프리미엄이 조금 더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좀 감안해서 보더라도 우리가 앞서서 공부를 해봤던 포스코 홀딩스에 비해서는 조금 고평가하는 사실이다. 포스코 홀딩스가 연결 실적 기준으로 11.39배 정도 수준, 그리고 PBR은 0.5배 정도 수준이니까 포스코 홀딩스하고 에코프로와 다른 부분은 포스코 홀딩스는 기존의 철강 회사에 대한 실적 자체가 캐시카우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캐시카우 자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에코프로에 대한 실적을 보면서 한번 같이 판단을 해 보셨는데, 그러면 이런 법정 구속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동체 회장이 지금 현재 현행 회장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향은 제한적일 거로 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주가적인 측면만을 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부터 계속적인 급락이 나타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계열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에코프로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이 계열사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면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가 매겨졌던 부분인데,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 이슈가 되는 기업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바로 이제 우리가 리튬에 대한 부분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고요. 두 번째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번에 이제 IPO를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에코프로 CNG라고 있습니다. 물론 비상장 회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리고 에코프로 CNG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폐양극재에 대한 리사이클링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에코프로 CNG고, 그 외에 수산화 리튬에 대한 임가공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용 전구체에 대한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분율을 보더라도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 대한 부분의 지분율 100%를 차지하고 있고, 자,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53% IPO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낮을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에코프로 CNG에 대해서 48%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가치적인 부분 자체가 주가에 반영되면서 지금 에코프로에 대한 주가가 상당 부분 상승했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나 에코프로 CNG도 결국 상장을 목적으로 하겠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사실 주가가
상당 부분 상승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주가라는 것이 반드시 가치적인 부분에 부합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만을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일종의 조금 오버히팅이 되었던 부분도 존재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에코프로가 그러면 주가가 과거처럼 크게 급락을 하면서 20만원 밑으로 또는 10만원 밑으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그거는 단연코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에코프로가 얘기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미국 IRA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50% 이상을 충족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자. 그 상황 자체에서 현재 2023년도까지만 보면 에코프로는 약 40% 이상을 충족할 수 있다라는 결과치를 현재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2027년도까지 매년마다 10% 증가한다고 감안했을 때 2024년도에는 미국 IRA에 절대적으로 부합하는 수치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조지아 공장 2026년도, 2025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감안했을 때 지금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미국 내 내재화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FTA, 미국 IRA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긍정적인 연속적인 성장성을 보장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내에서 배터리에 대한 공장 증설에 대한 전망을 보시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부분 우리가 이제 조지아와 엘라바마 쪽이 이쪽인데요. 대부분 이제 배터리 공장들이 미국에 신설이 되는 모습들입니다. 이 말인 즉슨 에코프로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결코 사양 산업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 내에서에 대해서 뭐 테슬라라든지 또는 여타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 준비를 현재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소재에 대한 부분 소재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에코프로에 대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주가에 대한 하락도 저는 제한적일 것 봐요. 다만 현재의 시기적인 부분 자체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앞서 봤던 실적은 1분기까지에 대한 실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2분기 실적은 4월달, 5월달, 6월달에 대한 실적이 바로 2분기 실적이 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5월달 정도는 실적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돼줘야지만 5월달까지는 그래야지만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 그리고 회사 측에 대한 얼마 정도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전망치에 대한 부분이 2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이어진다면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이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상당 부분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시기적인 부분의 문제지 지금 현재 주가는 좀 더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강한 반등은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에 대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신다면 자 지금 이제 55만원대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앞서 제가 말실수를 했으면 20만원을 말씀드렸는데 50만원입니다 그럼 현재 이제 55만원에 대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올라오면서 계속적으로 기관에 대한 매도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됐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많은 매수를 했던 것은 25만원대 밑에서 많은 매수가 들어왔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는 큰 매수세보다는 일부의 간헐적인 매수세를 보여왔다는 것은 결국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를 펼쳤던 것은 개인들의 세력화가 지금 주가를 이만큼 끌어올렸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전한 조정은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그냥 그런 조정 구간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결국 주가에 대한 측면은 이제 45만원 선, 뭐 44만원 선 정도까지는 우리가 건전한 조정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이 44만원 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0만원 일부 벗어날 수 있는 38만원, 39만원 선 정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다지면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약 5월 말에서 한 6월 정도 사이에 바닥을 형성하는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에코프로에 대한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운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동체 회장에 대한 구속 소식은 주가에 분명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요인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에코프로가 하고 있는 일이 성장성을 기반으로 상당한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과에 대한 관계가 개선되면서 미국 IRA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존재하는 게 바로 이 에코프로 그룹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조정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기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시 한 번 더 형성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구속 소식에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부분 자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거기에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강연회를 많이 해서 뭐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요. 마찬가지 현재 이상로의 빨간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자료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